밤에 금방 빠질 수 있게. 다시 가라. 봐도 줄 들어 줄 살짝 감아주고 오케이, 입질. 똑똑 치자, 지금 소리로. 요때. 톡. 걸었어. 오케이. 아, 힘들게 나와. 드랙이 좀 풀려야 되고. 여기선 띄워서, 아까 저 바위에 걸려서 놓쳤잖아. 그러니까 띄워서 여기는 확실히 대를 이렇게 들고. 애가 못 쳐밖에. 그리고 감을 때는 이왕이면 저렇게 노후성 파도가 왔을 때 막 감아야 돼요. 그래야지 떠서 온단 말이야. 그렇지, 넘겼지. 오케이. 좋아요, 아주. 공기 좀 먹이고 이때 실실 떠서 오죠. 줄줄. 그렇지. 어지간히 왔으면 이제 너무 감지는 말고 한 드랙 정 드랙 감고 이게 쭉 떠서 한 번에 쭉 올려서 쭉. 오케이. 야, 이것도 주둥아리 끝에 엄청 얕게 물었어.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애들이 이렇게 얕게 물어요. 보면 얕게 물었죠. 그냥 금방 빼기 쉽게 이렇게. 어? 이 주둥아리 끝에 물었잖아. 이 끝에 이렇게 해서 빼면 밤에 금방 빠질 수 있게 얕게 입질한다는 거지. 아주 지랄들을 하네 그냥. 자.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죠. 뭐든지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100%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. 배가 관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.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%는 확실히 절명한다. 항상
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걸 애들한 느끼게 해줘. 자, 칼잡이들아, 가슴 보다는